들리나? 들려요?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지? 오늘의 라방 주제는 뭐라 할까? 아직 화장도 안 지운 거 보여? 오늘의 라방 주제는 말이지. 일단 이 소식 히토츠가 아리마스. 닉니가 나 피스됐잖아요. 피스 다안 됐어? 라고 하더라. 그만큼 내 머리가 많이 긴 거지. 그냥 기분 좋아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이만큼 길었다고. 그렇게 좋아. 자, 오늘의 주제는 뭘로 해볼까요? 제가 한두 개를 생각해 봤거든. 하나는 나와의 추억 여행 노래로, 그리고 하나는 라디오 진행이에요. 다른 멤버들은 화장을 지워가지고 합류할 수 없어요. 다음 기회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괜히 라방 해보고 싶더라고. 멤버들이 잠을 잘못 잤나 봐요. 오늘 조금 일찍 자려고. 저도 짧게 하고 일찍 잘 거예요. 왜냐? 딱 졸리니까. 머리 그냥 까버릴까? 최악이지, 지금. 최악의 상태지. 오늘은 여기 점도 있어요. 이렇게 이어. 뭐시 뭐시? 자. 그래서 둘 중에 뭐 할까? 사자 같다고? 고마워. 라디오? 오케이. 자, 사연 받겠습니다. 받을게요. 일단 이 머리가 너무 거슬리지 않아요? 묶어버릴까요? 혹시나 영상 보고 별로면 묶어버리려고 옆에 집게핀을 가져오긴 했거든. 어머, 이렇게 납작하게 할 수가 있나? 집게핀 보이나? 요즘 기다려봐요. 울랄라랄라랄님, 요즘 복싱을 배우는데 근육통이 너무 심해요. 해결 방법 있을까요? 복싱을 배우시는구나. 복싱을 배우는 거 너무 좋죠. 운동을 한다, 자기관리를 한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일단 근육통은 너무 심하다 하면은 근육 이완제를 드시고, 마사지를 잘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할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운동은 운동으로 잊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근육통이 생겼는지 이유가 확실하니까 신용재 선배님의 이유 듣고 오겠습니다. 이유 듣고 오셨고요. 아, 이유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사연 받을게요. 아, 언니 콘서트 후기 알려주세요. 업. 업이요? 아, 업은 업이요? 일단 후기라고 뭐 딱히 할 건 없지만 왜 없어? 있지? 일단 말이죠 업친자 이러네 일단 업이란 노래는 되게 다른 멤버들이 엄청 트렌디한 스타일이잖아요 막 에리도 이런 약간 R&B풍의 something sexy한 노래잖아요 그리고 닝닝도 완전 힙합 R&B 느낌이고 그 민정이 약간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잖아요 스파크 그래서 뭔가 안 겹치면서 내가 하면 재밌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저는 힙합 춤 장르 중에 힙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힙합 춤을 추고 싶다 근데 올드스쿨 풍이면 좀 더 재밌겠다 해서 우리 에이날 언니랑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업이라는 노래를 하게 됐고 어쨌든 제가 부를 곡이니까 내 얘기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노래랑 어울리게 한번 가사를 써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사를 써봤는데 한 여러 번, 한 네 번? 아, 세 번? 수정해서 이 가사가 픽스가 났습니다 새롭더라고요 뭔가 다 써본 적은 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채택이 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물론 더 좋은 가사들이 있었겠지만 되게 제 거를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땡큐 쌤
그래서 내가 사실 내가 지금 들려주고 싶거든. 다음 노래로 그걸 해주고 싶단 말이야? 틀어주고 싶은데 여기 없네. 아무래도 아직 발매가 안 됐으니까요. 발매됐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다음 곡은 카리나의 업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는 없거든. I like my my so fine. Looking like a ten times five. But she a move. Groove. 여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전화할 수도 있어요. 혼낼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들려줘가지고. 미안합니다, 언니. 미안해요. 혹시 언니 나중에 이걸 보신다면 고맙네. 사과하는 방법.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과하세요. 고맙네. 자, 다음 사연 받겠습니다. 그 주세요. 뿌미님, 지민아, 나 좋아하는 동갑 친구가 있는데 계속 꿈에서 나오고, 근데 그 친구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5년지기인데 운동도 완전 잘하는데 차이면 어떡해? 마이 사연 읽어줘. 이렇게. 5년지기 같은 아파트.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지 않아요? 후회가 남지 않을까?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뭐든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Keep going. 나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응? 자, 그럼 이 마음을 담아서 데이식스 선배님의 좋아합니다 듣고 오실게요. 살다 보면 되는 되는 날이 그리워지 않아줘. 사실 난 그런 날이 많아줘. 오늘도 그런 말이 돼버릴까. 겁내 말이 되기는 하네요. 이 말을
다시 다음 사연 받겠습니다. 아 근데 사연 받는다니까 진짜 사연 보내는 게 너무 귀엽다. 마이 응? 미아이야 히 미아이야 호님이 예전에 친했지만 날 흉봤던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에 파자마 파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인연 끊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흉을 봤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없었나? 아니 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연에 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인연에 다 감정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어요. 진짜 세상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많고 근데 그렇게 인연을 끊는 게 좀 아쉽고 그렇다 하면은 얘기를 진지하게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는 이런 생각인데 사실 너랑 이렇게 인연을 끊긴 아쉽고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한다. 그때 네 생각은 어땠냐? 할 말이 있냐?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근데 이런 생각하면은 끝도 없긴 한데 얘기를 하고 잘 풀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지 나타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근데 얘기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고민으로 긴 밤이 될 것 같기에 서리님의 긴 밤 듣고 오겠습니다. 긴 밤이 오니까 널 데려가니까 난 또 잠이 오지 않아. 긴 밤이 오니까 널 데려가잖아. 서 돌아서기에 더 아쉬워. 텅 빈 이 방 안 속 텅 빈 이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혼자 서 있어. 즐거이 웃다가 또 밤이 되고 또 또 혼자가 돼. Maybe I'm so lonely. Every day got mad. 오늘 밤이 내게서 날 가져가. 긴 밤이 오니까 널 데려가니까 너도 잠이 오질 않아. 긴 밤이 네, 긴 밤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사연 훑어보는 중.
자. 냥잼? 냥잼님? 귀여운데? 냥잼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취준하는데 시험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나를 계속 의심하고 계속 숨게 돼.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다. 아, 근데 제 친구들도 다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도쿄에서 친구를 만났거든요. 저 그 빨간색 옷 입은 날 있잖아요. 친구가 한국에서 혼자 여행을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밥 먹고 한 건데, 제 친구가 중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도 다 보고, 제가 지금 데뷔를 해서 활동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고, 저도 친구들이 같이 단체 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친구들, 그 친구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 소식도 막 간간히 듣고 그런데 다들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친구들을 본 결과 하고 싶은 게 있는 친구는 그 완전 그 직업은 아니더라도 그 부류의 직업군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뭔가 응원도 하게 되고 많이 놀라운 거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어쨌든 완전 아기 때 봤던 친구들인데 다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확실하게 있으면은 꼭 완전 그 직업이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자기라도 자기를 믿고 그 대신 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됐든 그게 뭐 물리적으로 힘을 쓸 수도 있고 아니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면 체력을 키운다던가 뭐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전공을 하는지 모르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에는 일단 본인이 본인을 믿어줬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마이들을 믿어주기 때문에 서로 힘이 돼줍시다. 너드 커넥션님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싶어. 이건 사연은 아닌 것 같은데
언니 솔로 무대 때마다 헤어밴드 매일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디테일이었어. 어떻게 알아주다니. 디테일이었어요. 카리나 언니 영어 이름 있어요? 카리나가 영어 이름이에요. 난 유지민이니까. 오, 또지민님. 지민님 커스텀 마이크 핑크색으로 했던데 카타리나 핑크가 된 이유 궁금해요. 이것은 일단 카타리나 핑크까지는 아니고 카타리나 블루고요. 아직 카타리나 블루고. 기다려봐. 이게 원래는 사연을 미리 받고, 뭔지 알죠? 미리 받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바로바로 노래 틀어줘야 되는데 나는 동시 진행을 해야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주겠어? 조금만,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 됐어요. 선곡은 했고요. 아, 이거 좀 스폰데. 저희가 4주를 봤어요. 약간 관상 4주 그런 거 있잖아요. 콘텐츠에서 4주를 봤는데 나한테 불의 기운이 너무 없어서 따뜻한 색깔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맹신하진 않지만 틀어서 안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빨간색, 분홍색, 금색 이런 게 잘 맞는데, 근데 나는 쿨톤이라서 금색 진짜 안 어울린단 말이야. 근데 금색이 제일 좋대요. 아, 제일 좋다고 안 하셨나? 아무튼 그래서 민정이가 빨간색 한다 해서 난 핑크색 해야지 해가지고 핑크색을 했습니다. 굉장한 이유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곡은 핑크 스웨트 토리 켈리 피처링의 Real Thing. 노래 좋아요? 뿌듯한데.
내가 조용하니까 되게 조용하네. 다이스키. 오케이. 아머쥐쥐님이 지민 언니 요즘 힘들다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는데 잠깐의 휴식 기간을 가지니까 힘듦이 너무 가깝게 다가와. 이 상황에서 다시 힘낼 수 있는 방법 추천해 줄 수 있어?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거는 이거 내 고질병이다. 이거 약간 그냥 TMI인데 내가 앞머리랑 거리 계산이 잘 안 돼서 맨날 눈 찔러요. 앞머리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사실 저희도 활동할 때 비슷한 그거긴 하죠. 왜냐면 체력적으로 너무 바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쉬다가 오면은 저희는 춤을 추다가 안 추다가 다시 추면 항상 이거 노래 2배속이죠? 막 이래요. 그 정도로 안 하다 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또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한 2시간 이렇게 몸 푸는 경우를 이렇게 리마인드 하다 보면은 다시 텐션이 계속 오르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랑 조금 다른 다른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케이스다. 물론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혹시나 내가 번아웃이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오게 난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 힘들어, 안 하고 싶어! 이런 거 말고. 나 쉬고 왔더니 힘드네? 이런 거를 말로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느껴진다요? 진짜로. 그래서 그 힘듦을 가볍게 넘기라는 아니지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보자. 같이. 나랑 너랑 같이. 우리 다 둘 다. 서로. 너네도. 자, 그럼 노래로는요. 10주년이죠? 벌써 레벨 언니들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10주년이라고 7주년인가? 10주년 몇 주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언니들도 그런 고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이렇게 멋진 곡으로 돌아온 레벨 언니들의 코스믹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아쉬울 때 끊어야 돼. 그래야 찾아 듣지. 자. 채채님. 언니, 콘서트 무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저는 섹시 슈퍼스타 카리나 씨가 나오는 마인이요. 섹시 슈퍼스타 카리나 씨가 나오는 마인이라기엔 카리나 씨는 모든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말입니다만. 그냥 마인이 좋다고 해. 저는 섹션별로 한번 골라볼까? 1섹션에서 내가 뭐하지? 드라마랑 불맘이랑 난 1섹션에선 솔티가 좋아. 솔티 그 한 명씩 하는 그 솔로가 좋고요. 두 번째에서는 마인이 좋아. 마인은 안무영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사실 마인이 준비 기간이 진짜 짧았거든요. 저희가 콘서트 한 이틀 전에 배웠나? 진짜 급하게 준비해서 엄청 긴장하고 마인 할 때마다 막 리허설 때도 한번 틀리면은 패닉 와가지고 막 이러고 긴장을 많이 하고 하는 곡이었어요. 막 그 구조물을 쓰니까 이제 안전 문제도 많이 신경 쓰고 카메라도 여기서 하면 어때요? 여기서 하면 어때요? 하고. 근데 마이들 너무 좋아해줘서 고맙지 뭐야. 그리고 세 번째 땐 솔로잖아. 솔로 어때요? 말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 솔로가 원래 그냥 춤만 추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밋밋한 거야. 아, 뭐 안무 좋고 노래 좋아요. 녹음도 열심히 했어. 나 녹음 5시간 걸렸거든요. 솔로고. 대박이죠. 진짜 한 10분 쉬고 했나?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이 솔로를. 그래서 아, 안무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데 무대 리허설을 현장에서 해보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장치를 넣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캡모자를 썼다가 이제 중간에 벗고 날리자. 근데 그거 약간 예상이 되잖아. 뭐 내 딴에는 나는 솔로곡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첫 무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재밌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뻔할 것 같은 거야 내가 하기에. 그 두 번째는 웨쉬 안무 여기 있잖아. 그때 옷을 벗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알지? 약간 겉옷이나 뭐 그런. 근데 그것도 약간 조금 뻔한가 싶은 거야. 그래서 아, 아니면은 리프트를 올려가지고 혹시 섀도우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건의를 해봤어요. 뭔가 2절 코러스에는 내가 이렇게 털다가 up, pull up 하잖아. 근데 여기가 슬로우가 걸리는데 이게 실루엣이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팍팍 들더라고. 매니저님도 아 그래서 엄청 연출팀 오빠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들 한 게 훨씬 무대가 좋다 해서 우리 앞으로도 대화를 많이 합시다 하고 잘 나왔지 뭐예요. 그리고 네 번째 때는 나는 위고가 너무 좋아.
내가 위고 너무 하고 싶어 계속 얘기했거든. 그래서 위고 좋아하고 아 립말라이프도 좋아. 립말라이프는 팬들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너무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완전 세터톤. 세터톤 노래도 엄청 좋아하는데 안무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세터톤 좋아해요. 그리고 앵콜에서는 나는 바하마 좋아합니다. 원래 앵콜에 우리 바하마가 없었거든. 바하마가 VCR로 풀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 바하마 너무 부르고 싶다, 라이브로 너무 놀고 싶다 이래서 앵콜에 바하마가 추가됐죠. 이거 안무도 저희가 짰어요. 이 킹 받는 이 안무 뒤에는 쌤이 같이 짜주시긴 했지만 Take me, take me 여기 Take me on an ocean blue 바하마 바바 바하마 저희가 짰어요. 그 리걸 씨도 카메라 워크 팬들 이렇게 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것도 저희가 건의했어요. 잘했죠? 제가 건의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최애 곡을 했고요. 미안합니다. 이 정적 이 우리 콘서트를 같이 하는 이 순간은 감동이기에 넌 감동이었어. 감정 잡지 말라고? 티라. 저는 12시에는 씻으러 갈 거예요. 아, 우리 노래 틀어달라고? 뻔하잖아. 안 뻔한 건 절대 안 돼. 배고픈데?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 봐. 나와 낼 줄도 몰라 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내게 이런 감성 안 어울려? 알아? 알아서 라방대만 보여주는 거야. 하루도 자신이 없어. 히히. 자, 이제 한 두 개 정도밖에 더 못 읽어줄 것 같은데요. 감자칩님, 요즘 너무 더워서 계속 축축 처지는 것 같은데 다시 쌩쌩해지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민님만의 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나만의 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나 승부욕적하게 하네. 기다려봐. 기다리라 했어. 저는 대부분 말이죠. 노래를 좀 듣고 춤을 추는 편인데 말이죠. 놀랍죠? 아, 제가 진짜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그걸 해드리지? 저는 약간 밤 드라이브 같은 곡을 들으면서 리듬을 타는 편입니다. 저 같죠? 맞아요, 저니까요. 그 저는 뭔가 연습생 때 들었던 곡이나 연습생 때 나온 케이팝이나 연습생 때 평가회 했던 그런 곡들 들으면 뭔가 신나더라고요. 가사를 다 알아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연습생 평가회 때 했던 DPR 라이브의 자스민 듣고 오실게요. 상상 안 되죠? 진짜 웃기죠? 내가 You can know I can paint the world sitting there and letting go. You're the perfect chemical. I got a test, I got to know. You know I'm a criminal, but I could take your heart and go. You're the perfect chemical. I got a test, I got to know. Just let me. Just let me. Just let me. Just let me. 좋은 차만은 넌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넌 널 아낄 수 있고 더 소중히 다룰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원하면 우주 손을 더 밤하늘 건너별의 떠날 손을 쥐어줄 수 있어. 밤하늘 못하지 뭐 어때. 비오는 날 커피 오케이. 무서운 게 없고 오케이. 아침에 놈의 거기 속에 I'll be getting a break to feel. Sitting on top of the world just cute. Missing a puzzle I swear it's you. You, you know I can paint the world. Sitting there in black and gold. You're the perfect chemical. I got a test, I gotta know. You know I'm a criminal, but I could take your heart and go. You're the perfect chemical. I got a test, I gotta go. Just let me. Yeah, yeah, yeah. Tell me. Just let me. Yeah, yeah, yeah. Just let me. Let me beat the code, no go. When I'm in circle, I don't know how they do. But I do, I don't want to turn a suicide. If you let me beat the code, no go. 장유리님, 언니가 이런 노래 불렀다고? 드득. 원래는 데뷔 컨셉이 청순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준비 과정에서 대체 몇 번이나 바뀐 건가요? 내 말이. 아무튼 그랬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거의 한 마지막 사연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몇 시 잘 거냐고? 나 일단 12시에 씻을 거야. 나 지금 화장도 못 지웠거든.
애던 그룹님, 나고야콘 리프트 썰 풀어주세요. 제가 이게 리프트 썰? 리프트 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뭐랄까 리프트 썰이라기보다는 이제 에스파의 미흡함? 그게 저희가 우리가 리프트 썰이 몇 개 있다. 뭐였냐면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하나는 우리가 리콜시 때 목소리 때 우리가 나고야콘 첫날에 앵콜을 할 때 이제 뮤트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감정 잡는다고 내 다 취해 있던 거야 노래에. 그래서 일어날 타이밍을 놓치고. 뭔지 알죠? 약간 네 시선이 닿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전 감정에 젖어가지고 네 시선이 닿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줘. 수없이 많은 맘 날 비춰주던 너의 맘처럼. 이거 했어야 되는데 웃음을 못 참겠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게 막 이런 게 그 감동적이어야 될 순간에. 그래서 그게 좀 웃겼다. 그리고 이제 셋업톤 때 제가 뒤에 리프트 올라가가지고 미미미 on the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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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here on the stage 이거 하잖아. 근데 이제 리프트의 그 구조랑 공연장 사이즈마다 이제 뒤에 갈 뒤에서 올라갈 때가 있고 앞으로 가가지고 땅에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건. 이건 그냥 TMI. 그냥 그렇더라. 그리고 나 업 할 때 지금 나고야 콘에서 이렇게 뛰어내려갔잖아요. 2절 벌스 할 때 프리코러스인가? 아무튼 그것도 리프트를 약간 쓰려면 내려가야만 해서 그렇게 내려간 건데 나 첫날에 진짜 잘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리허설 할 때랑 본 공연 때 나 하고 들어온 스태프분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 진짜 멋있게 내려갔다고. 그래서 막 댄서분들이 아 저희도 좀 멋있게 내려가야 되겠는데요? 이럴 정도로 첫날 공연에 진짜 잘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둘째 날 공연에 내가 그 뭐야 내가 방심한 거야. 그리고 업 춤추면 신난단 말이야. 신나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짚고 이렇게 싹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콩 들어가서 다다다다 뛰어가지고 냥냥 마이마이마이마이 한 거야.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 그게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만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자만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해버렸지 뭐야. 그래서 이제 잘 솔로 무대 할 때 지금 콘서트 썰을 풀어준 거니까 솔로 무대 할 때 또 혹시 이렇게 떨어질 일이 있으면 그 뛰어내려가야 될 일이 있으면 잘 뛰어내리자 해서 존박 오빠의 Falling 듣고 올게요.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 근데 진짜 좋아해. 하얗게 번지는 머릿속에다
핸들을 새겨놓고 저 멀리 날아가 모든 게 보이는 두 눈을 감고서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Falling 이대로 Falling for you 날 잡아줄 수 없어도 Falling 다시 Falling for you 날 감싸줄 수 없나요 노래 진짜 좋죠 마지막 사연까지 보내드렸으니까 제가 이 노래까지는 안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 노래까지는 안 틀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일단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보려고 나 매니저 언니가 하트 진짜 잘 만든다 했어 나만큼 하트 잘 만든 사람 본 적이 없대 하이. 진짜 잘 만들지 자 제가 뭘 틀어드릴 거냐면은 오늘 마지막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에스파의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자고 전 내일도 열심히 이겨보겠습니다 今日も楽しかったです今日も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 明日もよく遊びます 맞아요? 皆さん ありがとう 大好き 大家我爱你们 고마워요 잘 자고 3분 일찍 시작해서 3분 일찍 꺼보려고 해 아쉬울 때 끊어야 또 찾지 너를 부르는 목소리 우리
잘 자. 오야스미. 완안. 굿나잇.